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런치를 먹으러 저희는 가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어가지고 대부분 일찍 닫는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 알로몽코코. 이 옛날 건물에 있는 알로몽코코예요. 닫혔나? 아니네. 사람 많다. 생각보다 아침인데 사람 많아요. 맛집인가 봐. 그니까.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간 스탠딩 테이블 같은 데 앉았고요. 이렇게 음료하고 브런치 메뉴들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 고민하고 있는 고민 끝. 어 진짜? 뭐 먹을 건데? 응 여기에 시그니처를 먹으면 이제 하나 뽕절 하나 해. 여기가 몬트리올에서 아침 식사나 뭐 브런치 하기에 잘 돼 있는 프랜차이즈고요. 그래서 되게 몬트리올에 되게 여러 곳에 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저희랑 가까운 곳에 한번 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치? 사람이 엄청 많아. 아침 일찍이 열더라고.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다양해. 그냥 팬케이크도 있고 샌드위치 같은 것도 먹고 지금 보니까 애기들은 막 저런 거 소세지랑 소세지? 크레페 같은 것도 있고 막 되게 막 디저트 종류나 뭐 되게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막 감자 종류 고를 수 있고 계란 어떻게 쿡할지 그리고 그러니까. 빵 같은 것도 어떤 화이트 종류를 오트밀, 브라운 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직원들 진짜 많아. 여기 인건비 장난 아니겠다. 근데 그만큼 잘 되겠지. 응, 잘 되지. 회전율도 높고. 두 번째 커피 리필을 했습니다.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커피를 여러분.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한국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커피를 하나 시키면 이제 계속해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지금 양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양이 많다고? 대박인데? 야, 너 언제 다 먹냐? 나 이거 오늘 다 먹을 수 있나? 천천히 먹어야 되겠네. 와. 메이플 시럽이네. 나 이거 너무 감당이 좀 안 되는 양인데? 약간? 일단. 과일 맛있다. 무슨 크림이지? 크림 맛있어. So good. 빵에도 왜 버터가 되풀어져 있네. 아, 저 빵에 버터가 되게 있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엄청나구만. 아 여기 소시지도 이렇게 안에 숨겨져 있었어. 엄청 푸짐해? 난 베이컨. 이야. 와 대박이다. 완전 배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깜빡했어요. 여기가 브런치가 양이 엄청 많다는 거를 항상 까먹고 뭐 어쨌든 근데 다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들도 다 1인 1 메뉴 하더라고요.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초크를 할 겸 카페로 좀 이동을 해봐가지고 또 나머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햄블러 밥 먹으면 또 느낌이 달라, 그치? 우와! 저기 뭐야? 네스프레소 부티크가 있는데? 우리 저기 가보자. 응, 가보자, 가보자. 여기야. 이렇게 네스프레소 부티크가 있는데 진짜 예쁘다.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디저트들도 있네. 2층으로 올라가면은 부티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컵들이 있어요. 저는 플랫 화이트를 시켰고요. 여기는 라떼. 진짜 거품 펌을 엄청 많이 해줬네, 그치? 또 월말이 되고 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게 자가일 때랑 그리고 월세 이렇게 낼 때랑 약간 심리적인 좀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
맞아. 확실히. 한국에 있을 때는 어쨌든 자가로 있었기 때문에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순수 저축액도 더 많았어. 확실히 한국에 있을 때가. 그렇지 않아? 그치. 사실 월세가 엄청 크잖아. 크지.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모을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월마다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또 월세도 되게 좀 가격이 높잖아요?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 아무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러니까 사업할 때랑 그리고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고 나서 그 두 개로 놓고 봤을 때는 저축하는 느낌도 살짝 달라.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난 좀 너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잖아.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을 하는 게 어땠는지 그런 뭐 느낌하고 그리고 얼마나 비율을 해서 저축을 해왔는지가 궁금해. 일단은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내가 직장 생활 중국에서도 해보고 필리핀에서도 해보고 지금 한국에서도 해보고 했잖아요. 중국이랑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금 자체가 낮아. 그렇지. 절대적인 그것도 총 임금 자체가 한국에서 비교했을 때보다는 낮기 때문에 월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되게 낮아지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을 해줬어. 오, 괜찮았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이빙이 됐던 거지.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어쨌든 대줬기 때문에 오, 지원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 소비만 줄이면 많은 부분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따지면은 거의 한 50% 이상? 60%? 오, 많이 했네.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음식값이 싸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뭔가, 식료품이 싸지. 주말에 내가 스스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그런 활동비가 적은 거야. 한국에 비하면. 그렇겠네. 그래서 중국 같은 한 60% 정도 저축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럼 예금을 한 거야? 일반적인? 그치. 예금을 했었던 거. 그런데 신입이다 보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경력직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0%를 예금을 했던 거다. 중국에서는 그랬고. 그러면 만약에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같은 경우도 임금이 낮잖아. 그러니까 임금은 적은 편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월세가 나갔단 말이야 나는. 그렇지. 그때는 회사 지원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로 냈었는데 그래서 방 그냥 스튜디오 타입. 그런 게 좀 좋은 지역에 있는 거는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내가 있었을 때. 아, 한국 돈으로? 지금은 조금 더 올랐지만 그때 당시에 50만 원 정도 됐어가지고 그 매도 50만 원을 내고 특히 생활비 같은 경우도 이게 현지인들처럼 먹으면은 많이 저축할 수 있어. 하지만 아, 나는 한국인, 외국인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뭐 김치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럼. 한국 식품을 가끔씩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근데 그 값은 사실 일반 현지 음식에 비해서 더블이야. 많이 비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결론적으로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에서는 한 40% 정도밖에 저축을 못했던 것 같아. 잘 모았네. 중국에 그래서. 비해서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자가가 있잖아. 결혼을 하고 이제 자가가 생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세가 안 나가잖아. 개인적으로 그냥 세이브를 진짜 많이 할 수 있지. 많이 세이브했지. 많이 세이브했고 예금으로만 치면은 그래도 한 60%? 70%? 그 정도 세이브를 했던 것 같고. 그렇지, 맞아. 너 그 정도 모았던 것 같아. 우리 마지막에 이제 그 통장 정리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통장이 생각보다 두둑한 거야. 그래서 되게 뿌듯했지. 직장인으로서 그냥 네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저축법이 뭐라고 생각해?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 결국엔 소비를 그렇지.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으려면은 결국엔 저축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최대한 자기가 그 할당량을 정해놔야 돼.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그렇지. 뭐 연봉이 얼마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월별로 내가 얼마씩은 그래도 웬만하면 안 쓰고 모아야겠다라는 그게 자기만의 그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또 목표 이런 거 좋아하잖아. 목표 세우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 나름대로의 그 목표가 있고 성취형 인간이지. 그렇지. 그 최대한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어떨 때는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돈도 나가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걸 미리 좀 예상을 해놔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번 달에 이 정도는 모아놔야겠다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다 꾸준히 모아다 보면 이제 그 정도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지. 웬만하면.
그걸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모임 같은 것도 자주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보다 있지. 모임에서 나가는 게 사실 진짜 많아. 그래서 그런 거를 컨트롤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뭐 그런 모임을 갖지 말라는 건 그럴 아니지만 순 없고. 최대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목표액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투자라는 것도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너무 오면서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잖아요. 투자 같은 것도 내가 월급에 어느 정도를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빼서 따로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 계좌에 넣어놔가지고 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짬짬이 그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더 풀릴 수 있었던 거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냥 필리핀, 중국 같은 경우는 난 그냥 예금만 했던 거란 말이야. 금융지식이 부족이었네. 너무 부족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모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그냥 예금으로 그래도 뭐 안 쓰고 그거 다 안 쓰고 남긴 게 어디냐고 생각은 하지만 맞아. 그게 어디야.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진짜 실질적인 어떤 투자와 내 자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 시간은 어쨌든 한국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내가 필리핀에서 투자하는 거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시도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나 같은 찌끄레기는 그런 거는 하면 어차피 안 된다. 일단은 뭔가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드가 많아야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투자 같은 거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그게 아니지. 적어도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도. 그냥 야채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이 있어서 가장 만족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야? 너는? 저축을 했을 때 제일 만족감이 있었던 거? 심리적인 안정감인 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낼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럴 때 이제 제일 좀 제일 좀 푹 산 거지.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저축을 하고 잘 투자를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수입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연봉을 알면은 그 월별로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써야 되는지 자기가 그래도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업을 하면은 사실 그게 다르잖아. 고정 수입이 있는 다르지. 게 아니고 다르지. 어느 날은 또 잘 됐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오빠는 어떤 식으로 예금 사업할 때는 일단 나도 뭐 투자도 물론 병행을 했지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이제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야 됐어. 해야 되니까 잘 될 때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됐던 거지. 그래서 뭐 저축 평균율로 따지면은 소득에 나는 거의 한 70% 이상씩은 모았던 것 같아. 잘 될 때. 그러고 그 잘 될 때 그만큼을 모아두지 않으면은 안 될 때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축했던 거를 이제 끌어다 쓰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사업하고 투자를 같이 병행을 했으니까 내가 사업의 총소득에 70%를 모았다고 했잖아. 그럼 그 70% 중에서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눠. 반으로 나눈 다음에 반을 현금을 갖고 있고 반을 이제 투자를 그대로 한 거지. 주식 투자를 계속 했던 거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복리의 효과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 맞아. 저축은 저축대로 쌓여.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안 터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돈을 계속 이제 모으게 되면은 예금액은 예금액대로 풀고 그리고 이 투자한 건 투자한 거대로 성과를 내게 되면은 이제 이거대로 가는 거지. 그 이 두 덩어리가 합쳐졌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축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조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업장을 확장하고 이럴 때 큰 돈이 뭉태기 돈이 한 번에 들어가잖아. 그럴 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자본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거지. 아, 요 정도는 요 예산에서 이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되니까는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우리 근데 캐나다에서 저축보다는 저희가 다 투자로 지금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사실 그 비율이 옛날에 비해 직장생활 했을 때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다. 순수 저축률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예금 저축률이나 적금 저축률이 낮아진 거고 그렇지. 대신에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는 생기면은 그거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다 지금 투자로 들어가니까 재투자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저축 비율은 낮아지긴 했다. 그리고 이게 투자랑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 저축도. 저축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투자도 일찍 시작할수록 이 올라가는 단계가 더 이 스텝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저축도 진짜 어릴 때부터 그 개념을 아 그래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걸 더 확립이 잘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그렇죠. 커피도 다 마셨겠다. 이제 가시죠.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